영업적인 플랜을 생각해서 머물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확률이 0%입니다. 예. 1%와 0%는 확률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영업 21년 차, 영업을 천직으로 하는 남자, 리스인19 현재 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좀 진지한 컨셉으로 영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영업 21년 차가 전하는 그냥 영업설, 이렇게 정리하면서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영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정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 바로 노력, 열심이라는 명사인데요. 내가 진짜로 리스인19에 입사를 하면 노력할 거다라고 마음 갖고 야심차게 오죠. 영업에서 노력, 열심이라는 거 상당히 진짜로 너무너무 어려운 건데,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짧고 단순하게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방법을 모르면 노력하기가 매우 어려운 직업이 영업인데요. 노력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영업의 첫걸음이자 사실은 이게 반입니다. 영업을 시작하고 지금 현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구체적으로 무슨 노력을 할 건지 아무것도 안 정해놓고 그냥 열심히 한다고만 하는데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영업은 계획 없이 노력이 불가능한 직업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요,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입버릇처럼 열심히 한다,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할 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장 만만한 게 노력 아닐까요? 노력, 열심이라는 명제를 정하기 전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지 영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플랜을 짜고 그 플랜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노력을 하면은요, 영업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노력만큼 중요한 게 센스와 감각이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영업은 타고난 자질에 관한 문제라는 것인데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타고난 게 있더라고요. 네. 이놈은 천상 영업꾼이야, 이런 말 있죠. 네. 타고났다, 꾼이다, 쪼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만의 쪼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존재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영업의 재능, 쪼 이런 거는요, 시간을 두고 경험을 쌓으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장기적인 플랜의 문제입니다. 재능이 있고 노력을 하면은 베스트인데요, 사실 노력을 하면은 재능이 생기기도 합니다. 영업에서 플랜, 노력, 재능만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실천이라는 부분인데요, 실행에 집중하라는 영업 구호가 있죠. 영업을 하기 위해 생각과 고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빠르게 실천하고 실패든 성공이든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적인 플랜을 생각해서 머물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확률이 0%입니다. 예. 1%와 0%는 확률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영업을 하면서 생각이 없으면은 영업을 그만두는 게 정답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생각만 하는 사람도 결국 결과는 똑같습니다. 영업에서 내 생각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노력이라는 것인데요, 나의 영업적 플랜을 실천하는 부분, 돌아보면 저에게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노력은 결국 생각하고 연구한 것을 실행하는 단계인데요, 이것이 곧 좋은 결과, 곧 영업적 성공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예.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확률을 높이는 것이 영업의 성공의 바로미터입니다. 영업에서 노력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계약의 성공이 끝이 아니듯, 계약의 실패가 또 다른 시작이듯, 뭐 이런 의미죠. 네. 이달에 10대를 팔아도 기분이 매우 좋아도 다음 달에는 곧 0대로 시작하는 게 바로 영업입니다. 누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정말 공정한 것 같아요. 시간은 공정하다. 네. 잘 파는 사람에게도 시간이 더 주어지지 않고 못 파는 사람에게도 시간이 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저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영업은 계속 노력하고 연구를 반복하는 것이 영업력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내 직업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일단 꾹 눌러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끝끝!